안녕하세요, 홍문석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오늘 제 하루 일상 브이로그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새벽까지 좀 맛있는 걸 많이 먹어가지고 얼굴이 엄청 많이 부었어요. 제가 새벽에 다시 조깅을 시작해서 오늘 지금 6시 반인데 오늘 짧게 한 30분 정도만 조깅하고 오겠습니다.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자, 출발. 이 코스는 제가 자주 뛰는 코스고 오늘은 그냥 가볍게 조깅하는 날이라서 천천히 한 5분에서 한 4분 30초 페이스로 천천히 뛸 거예요.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. 그래도 아직 덥긴 한데 새벽이라서 많이 시원해졌네요. 이렇게 조깅 끝냈습니다. 오늘은 별로 30분 조깅 하려다가 30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7km 채웠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7km 뛸 때면 7km에서 안 끝내요. 707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싶어서 70m 더 뛰고 끝냅니다. 그래서 오늘도 7.07km 뛰었습니다. 제가 오늘 조깅을 했지만 조깅이 정말 중요해요. 인터벌하고 어필 또 이런 보강 운동들은 분명 기록을 단축시키고 또 빨라지게 만들 수는 있지만 조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훈련들을 일단 소화하기도 힘들고 인터벌하고 그런 보강 운동을 했을 때 효과가 좀 미비해요.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. 천천히 오래 뛰어야 빨리 뛸 수 있다. 그만큼 조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달리기 기록 향상을 목표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깅부터 천천히 최소 30분에서 40분 먼저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들지만 꾸역꾸역 일어나서 신발 신고 나오면은 어떻게든 또 뛰게 되니까 그냥 신발부터 신으려고 해요.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랜만에 저랑 같이 소방서 군마전 구조대 전 팀원들을 만나기로 했어요. 만나서 같이 족구도 하고 좀 놀기로 했는데 빨리 올라가서 이제 샤워하고 밥 먹고 소방 동료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우리 꼬맹이들의 주말 일상입니다. 우리 첫째 많이 컸죠? 야, 홍종우. 네? 아니, 이건 진짜 네. 아닌데. 아니 이거 진짜 아니에요. 야 홍정우 자세 똑바로. 야 너도 자세 똑바로. 이제 샤워 다 했고 빨리 밥을 챙겨 먹고 소방서 전 동료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애들은 볶음밥 하나씩 줄 거고 저는 이 프로하고 이 오븐구이만 먹을 거예요. 저는 어제 새벽까지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침엔 좀 클린하게 닭가슴살하고 그리고 고구마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요리의 진심이에요. 볶음밥 맛있지? 이제 전자레인지 돌리면 돼? 정우만의 레시피야? 정우 살 빠지니까 더 멋있어졌어. 머리도 염색하고. 아, 밥은 좋아. 왜? 너 또 아빠 많이 먹었다고 그렇게 때려봤지? 둘째가 먹는 게 진심이라서 야 정우야 근데 아빠가 먹는 건 좀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빠 거 먹어요. 아빠 거 먹으라고?
그 말도 맞긴 맞네. 먹어줄게. 아침은 클린하게 냉닭 제품들로 먹었습니다. 이제 빨리 소방서 가서 오랜만에 소방서 동료들하고 족구 한판 하기로 해서 족구하고 또 밥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. 이제 소방서 갈 건데 제가 소방서 갈 때마다 빈손으로 안 가려고 해요. 그래도 이렇게 신타식스 아이솔레이트 한 통 그리고 엣지 한 통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. 정말 오랜만에 저랑 같이 구조대 생활을 함께 했던 동료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전에 제가 근무하던 소방서로 가는데 현재는 저랑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은 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뿔뿔 흩어졌어요. 소방관들이 좀 주기적으로 인사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다 뿔뿔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비번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오늘 저희가 모임이 있어서 전에 근무하던 곳에 모여서 거기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같이 족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을 생각입니다. 제가 소방관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. 소방관들이 체력이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모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제가 근무를 하다 보면 매번 이 쇳덩이를 들거나 오르막 인터벌, 계단 인터벌 이런 걸 하면서 당연히 그 체력 단련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힘든 체력 단련만 할 수는 없어요. 즐겁게 좀 체력 증진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 겸 족구를 가끔씩 해요. 많은 시민분들은 다 이해를 해주시지만 간혹 가다가 민원이 걸릴 때가 있어요. 소방관들은 출근해서 족구만 하냐. 예전에 이런 말 되게 많았잖아요. 물론 업무를 하지 않고 족구를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. 하지만 업무를 다 하고 출동 대비 태세를 가져오는 상태에서 가끔 족구를 하는 거는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다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웃고 떠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놀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것도 체력 단련의 일종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고 제가 5년 정도 소방관 근무를 하면서 족구를 하다가 제 업무를 빵꾸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특히 출동을 빵꾸 낸 적은 더더욱 한 번도 없어요. 충분히 다 준비를 갖춰놓고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춰놓은 상태에서 스트레스도 풀고 체력 단련도 할 겸 그 시간에 잠깐 족구를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정말 오랜만에 동료들도 만나고 또 족구도 하고 그래서 좀 설레네요. 구조대 도착했습니다. 오랜만에 왔는데 또 족구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해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. 여기 기억나세요? 제 유튜브 처음 할 때 제 운동하는 영상 올렸던 곳. 여기 차고입니다, 차고. 여기서 운동 진짜 많이 했었어요. 장비가 열약하긴 한데 충분히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장비가 좋으면 좋겠죠. 소방서에서 모임 끝내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갑니다. 오늘 운동은 여기서 끝낼 거예요. 오늘 근력 운동을 한번 쉬고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. 집에 가서 애들은 친구 만나러 갔을 것 같고 아내하고 시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서 또 같이 근무하던 소방관들 만나니까 되게 좋아요. 소방관 근무할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뭐 마음 맞는 팀원들하고 같이 근무했던 때가 또
많이 생각이 나요. 같이 운동도 하고 또 오늘 같이 한 번씩 족구도 하고 같이 고생을 해서 또 아마 한 번씩 만나면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내랑 좀 전에 통화를 했는데 아내가 스크린 골프장 가고 싶다고 해서 골프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아, 저는 골프를 아예 못 쳐요. 제 친한 형님이 채를 바꾼다고 해서 저를 하나 줬어요. 아내는 이제 조금씩 골프를 배우면서 치고 있는데 둘이 스크린 골프 가서 그냥 재밌게 치는 게 좋아서 치는 날 아내랑 같이 스크린 골프 가요. 지금 제 골프는 완전 하! 중하도 아니에요. 완전 하! 그냥 채만 휘두르고 있어요. 맨날 아내한테 져가지고 15개 막 20개 잡아주고 해요. 저는 아예 진짜 못 칩니다. 오늘도 아까 전화로 뭐 막 저를 놀리는데 오늘은 제가 초집중해서 한번 이겨버리겠습니다. 오늘도 졌습니다. 골프를 진짜 아내한테 지는 유일한 운동인 것 같아요.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계속 저를 놀려서 화가 나서 안 되겠습니다. 20개 잘못했어. 앞에가 지금 너무 고파. 배고파. 점심도 아까 짜장면 탕수육 먹어서 단백질 좀 부족해서 맛있다 고분구이 닭가슴살 먹겠습니다. 이제. 이거는 26g이나 들어있어요. 점심을 제가 단백질 많이 부족하게 먹었기 때문에 씹어도 돼. 정 왔어? 정우 첫째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되더니 카메라에 나오는 걸 창피해. 쑥스러워해. 아, 확실히 점심에 짜장면 면을 먹어서 그런지 배가 금방 고파졌어요. 아까 아내가 해놓은 것 같은데 호밀빵에 요거트 발라서 블루베리 잼. 맛있다. 호밀빵에 요거트하고 블루베리 넣은 거야? 배가 진짜 왜 이렇게 고프지? 진짜 맛있어. 요즘 닭가슴살은 너 안 보여. 요즘 닭가슴살은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요. 짜장면 이런 걸 제가 되게 좋아해요. 면을 특히 좋아하는데 짜장면 이런 거 먹을 때 닭가슴살이나 단백질을 같이 안 먹으면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요, 사실. 그래서 원래 아까도 닭가슴살 가져갔으면 짜장면에 닭가슴살 같이 먹는데 깜빡하고 단백질 안 가져갔어요. 그래가지고 맛은 있지만 어쨌든 일반식에 저는 단백질을 꼭 추가해서 먹는 스타일이라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제 브이로그 촬영도 좀 하고 좀 휴식? 휴일 같은 일요일을 보낸 것 같아요. 아침에 조깅만 가볍게 하고 오랜만에 소방서 구조대 동료들 만나서 같이 족구도 좀 하고 또 짜장면도 먹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또 집에 와서는 아내하고 또 스크린 골프도 한번 치고 물론 지긴 했지만 지금 애들은 첫째는 이제 들어와 샤워하고 있고 둘째는 아이도 친구들 놀고 있는 것 같아요. 애들 들어오면 또 저녁 같이 먹고 오늘은 진짜 딱 휴일답게 주말답게 보낸 것 같습니다. 오늘 잘 쉬었으니까 또 내일부터 아침에 운동하고 또 센터 출근해서 수업하고 또 열심히 해야죠. 그리고 제가 10월 달에 트레일 러닝 데이 나간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당분간 좀 산을 자주 갈 거예요. 산 뛰는 게 되게 힘은 들지만 또 되게 재밌고 또 보람차고 또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당분간은 트레일 러닝을 많이 뛸 생각이에요. 하나 먹을래? 진짜 맛있어. 하나 먹어. 제 랭킹닷컴 엠버서더 하고 있는 거 아시죠? 이제 그래서 최초 가입할 때 STON이 가입하면은 할인 쿠폰도 나가고 하니까 많이 가입하고 랭킹닷컴 보면 이렇게 맛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. 단백질 함량 높은 음식들도 많고 그러니까 취향에 맞춰서 저처럼 여러 가지 좀 돌려가면서 먹으면 안 질리거든요. 건강도 같이 챙겨가면서 운동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말한 것처럼 제가 이제 트레일러닝 또
러닝을 좀 더 집중을 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고 또 제가 모르는 것들은 또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브이로그를 또 좀 서툴지만 또 찍어봤어요. 앞으로는 좀 브이로그도 좀 많이 찍어볼 생각인데 좀 서툴러도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상 홍범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빵이 너무 맛있었어.